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로 시작합니다. 한 후보자는 현재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. 집주인인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전세금은 따로 지급한 건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. 조윤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입니다. 한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빌라의 집주인은 후보자의 모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. 한 후보자가 전세금 2억 3,600만 원을 임대인인 어머니에게 지급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.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일반적인 계약 형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.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죠. 그렇지 않아요. 한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빌린 채무가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전세금을 내고 함께 사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세금 회피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부모와 자녀 사이엔 5천만 원 이상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. 한 후보자가 어머니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급했다면 어머니는 2,700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전세금 형태의 형식적인 계약을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. 생활구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전세 계약이 온전히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자금을 넘겨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.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져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곧 열리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. SBS 조윤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